안녕하세요. 숙다육TV입니다. 숙다육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이는 복숭아 미인이라고 해요. 제가 아리맘 다이오 밴드에서 공급 받은 건데요. 이게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분갈이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칼슘제랑 치기는 했어요. 근데 분갈이를 그냥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 해줘야 할것 같아서, 뭐 입장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무너지게 하겠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해줄 거예요. 흙이 아주 단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깍깍 누르고 안 다치게 해보려고요. 예. 흙이 엄청 단단해. 완전 다져놓은 것처럼 오래돼서 빠져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청 단단해요. 됐어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부셔버려야 되니까. 이런으로 지금 얘한테 안 좋으니까 단단하거든요. 새 흙으로. 여기 아가도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먼지가 무진합니다. 흙을 다 털었고요. 이제 화분을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하다가 요 화분에 심으려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복숭아 미인은 여기 제가 홍미인이 요거하고 또 여기 하나 있어요. 요거가 지금 이렇게 이꼬지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밖에 걸어놨는데 요거는 뿌리까지 이렇게 다 놨고요. 저거는 뿌리는 안 내렸어야지. 근데 이게 지금 뽑혀가지고 상토를 조금 올려서 내놔야 할것 같아요. 복숭아 미인은 홍미인과 비슷한데요. 그 이렇게 끝점에가 이렇게 여기는 빨갛게 이렇게 점이 있어요. 복숭아 미인은 또 이름을 도미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요런 데가 끈적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고요. 미인을 제가 이렇게 문수톤 또 홍미인, 이미인 또한 두세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 호이무도 있고 이제 호이무도 있어요. 제가 호이무도 뭐다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색이 좀 빠졌어요. 색이 원래 핑크핑크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지금 요거는 그좀 뾰족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살 때는
홍미니로 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래 합식 하느라고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요거 이제 2019년에 합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여기다 심어 놓은 건데 이제 이꽂이가 돼가지고 맨날 들여놨다 내놨다 비 오면 들여놨다 이렇게 해다가 이제 하고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가지고 있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입장이 이렇게 떨어지긴 했어도 뭐 부딪혀서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부딪혀서 떨어졌어요. 뭐 분도 한 번도 안 갈아주고 그대로 있고요. 네, 2018년도에 이거는 있고 2019년도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은 특징이 또 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물을 안 줘도 애들이 한참 가더라고요. 지금 얘도 쪼글거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래 가더라고요. 그 쪼글거림이 있어도 애들이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자주 안 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이제 칼슘제랑 하느라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복숭아 미인이 이미인 복숭아 미인, 앵미인, 캔디 이렇게 같은 종류 그 분리돼 있대요. 한 다섯 가지 종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토를 제가 조금 더 넣었어요. 오히려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화분을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여기는 좁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아가가 하나 있긴 한데 제가 미인 중에 아메치스 이런 거는 자꾸 웃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잘 안 주는데 아메치스 같은 게 좀 웃자라요. 그거는 잘 안 되고 또 뭐 그 호이무도 좀 웃자라긴 해요. 그 물 같은 거 많이 주면 햇빛도 안 보여주고 하면 근데 햇빛 이제 좀 우짤았는데 햇빛 보여주고 했더니 이제 목질화가 됐어요. 그래서 괜찮고 또 문스톤도 뭐 물 안 주고 해도 잘 익고 이 화분은 그 다육스토리님이 선물로 저한테 선물로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받기만 해서 드리지는 못하고 맨날 받기만 하고 있어요. 해드린 것도 없는데 예, 아가 속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화분도 가볍고 넓고 괜찮아요. 요 물 구멍도 다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다 뭐라 그래야 되나 화분 만들 때 파기, 속파기 같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분 만들 때 이제 속파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파냈군요. 뿌리 잘 내리라고 상토를 조금만 더 섞었고요. 이제 뭐 물 요거 하나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살짝 이제 물 넣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돼 있는데 물 안 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부딪히지 않고 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거나 이제 밖에 내놓으면서 자꾸 부딪히거든요. 여러 화분 이제 내놓다 보면 이렇게 내놔도 화분이 옆에서 그래서 자꾸 떨어지고 그래요. 이 산지가 한 달은 됐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예쁜데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민, 앵민, 캔디, 도민. 이게 도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민이라고 부승아민 뭐 이런 거를 다 통부 털어서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뭐 선인장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나 봐요. 미인 종류가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종류도 참 많죠, 미인도. 이렇게 마사를 제가 새로 요번에 요거 이제 다 쓰고 새로 드린 건데 이제 중마사인데 골고루가 아니고 이제 잔마사도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넣어야 뿌리가 안 흔들릴 것 같아서 제가 제 굵은 마사를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흙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사를 이렇게 쏙쏙 이제 하다 보면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안 해주면 이렇게 안 흔들리게 하려면 마사를 꼭꼭 이렇게 넣어야 돼요. 살살살. 거의 안 흔들리고 괜찮아요. 이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구도 좁고 한데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답니다. 이렇게 화분이 심플하니 이쁘게 생겼어요. 이제 전체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쁘게 생겼답니다. 다육이 이제 얘도 색이 이뻐져야 더 이쁘죠. 색이 원래 핑크색인데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우리 집에 오면은 밖에를 내놔도 색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숭아 미인은 학명이 모모비진이라고 하고요. 도미인이라고도 속해 있습니다. 도미인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한 네 종류 정도 되거든요. 이민, 복숭아 미인, 캔디, 앵미인, 홍미인 이렇게가 다섯 가지가 이제 도미인에 속하고요. 여기 이제 복숭아 미인은 요 목대 있는 데가 끈적끈적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끈적끈적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봐야 알겠죠? 이렇게 분갈이 끝났습니다. 복숭아 미인 분갈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거는 홍미인이에요. 홍미인 복숭아가 아니고 홍미인인데 이렇게 옷자락하고 목지라가 이제 됐고요.
이제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목질화됐고, 이 페트병에서 계속 자랐어요. 햇빛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가도 이 꼬지도 두 개나 이렇게 됐답니다. 이제 요거는 홍미인, 요것도 오래된 건데 입장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얼굴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떨어져도 여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날씨는 덥고 습하고 하루하루 다육이 이렇게 하나씩 죽어 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이제 요즘에는 며칠은 괜찮았는데 선풍기를 빵빵 틀어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노하우라면 이제 그 제습제가 없어져서 이제 요렇게 나무젓가락 그리고 이쑤시개 요런 걸 많이 갖다가 이제 꽂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습을 빨아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것도 창들은 다 그렇게 해놨고요.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노하우도 생기고 저런 노하우도 생기네요. 제가 제습제를 많이 모아놓을 때는 그거를 다 다육이마다 올려놔서 이제 이렇게 물러갖고 죽는 애는 없었는데 올해는 그 제습제 김 먹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들은 제습제예요. 방부제 말고 제습제. 그거를 갖다가 하나씩 올려놓으면 좋고요. 또 빨대를 여기다가 끼운 다음에 쏙 집어넣고 빼야 돼요. 요거는 빼야 돼요. 그래야 요소 이제 바람이 나오든가 들어가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대를 꼭 이제 여기다가 끼어서 푹 지어 놓고 빨대를 조금만 잘라서 너무 길게 해 놓으면 이제 거치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빨대를 요만치하게 해갖고 요 정도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 놓은 것들 지금 빨대 있는 것만 지금 해 놨어요. 좀 비싸고 그런 애들은 그렇게 지금 해 놨고요. 여러분도 올해는 물웅병도 이기고 또이 여름도 이기고 그렇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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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